필요했던 건가? 난 왜 대학을 가려고 했지? 그저 다들 가는 대학이니까. 안 가면 나고 되니까. 고통스러웠던 전쟁을 통해 알게 된 건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는 거였다. 살아남기 위해선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.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매입도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던 친구들의 따뜻한 체온이었다. 그러나 우리의 19은 서로를 지켜주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. 어쩌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했던 건 구체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지 않았을까.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나는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을까? 아이유 같대. 아이유? 총에 껴? 야, 아 뭐야? 그럼 앞으로 나 이런 머리 이런 화장하고 다닐까? 밝다. 네 미래처럼. 하야, 날카롭네. 네 콧대만이. 졸업사진 진짜 잘 나와야 될 텐데. 걱정 마, 집중해. 이러시. 진짜 난리났네, 난리났어. 야, 내가 단톡방에 올린 우리 반 여자애들 인기 투표. 다들 봤지? 야야야, 인기 투표는 무슨, 여자애들 알면 난리 난다 진짜.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의 비밀. 쉬. 나 했어. 오 녀석, 야 잘했어. 나도 하긴 했는데. 오 장수도 했어? 나도. 오 연수. 야 도수철, 또 누구 투표했는데? 김명이라며? 딱 봐도 이 나라 뽑았구만. 야, 야, 씨, 야, 안 했다고. 너 왜 설? 야, 씨, 안 뽑았다니까. 영훈아, 너는? 아니라고. 지금 뽑아봤자 다 소용없어. 대학 가면 3단 변신하는 게 여자애들이야. 네가 어떻게 알아? 우리 누나. 아, 누나. 야, 누나, 같이 가자. 야, 내 입살. 어, 연주 어머니 안녕하십니까? 야, 미스 코리아! 야, 누나 싸운 거 아닌데? 야, 니네 화장 졸라 어색해! 하지 마! 그냥 우리 유정이처럼 평소대로 찍는 게 제일 예쁘지? 그치? 야, 표시 생기 시작도 하지. 야, 너 조용히 해. 아, 진짜 씨. 유정이 오늘 머리 2시간. 이거 화장 1시간 한 거야. 그냥 입을 막아, 그냥! 아, 유정아! 학생들이랑 화장하고 있어! 빨리 가서 안 좋아! Welcome to the...